아, 뚜루비가 진짜 이거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아, 해봐, 그러면은. 아, 존나 하고 싶다. 여기까지. 네. 아카, 아카, 반가워요, 악년이. 어, 뭐야! 어, 뭐야! 뭐긴 뭐예요, 역병이에요. 멘탈 터트릴 수 있는 유일한 TTS랍니다, 깔깔. 우와, 쩐다! 여러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멘탈입니다. 지금까지 남친설은 다 판타지 소설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사실 머리도 가발이. 조용히 해. 네, 어머니랑 아버지가 요즘 방송에서 괴롭히는 사람 없어?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괴롭히는 사람이면 뭐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막 이랬지. 얘들아, 우리 악녀씨 욕하지 마. 자꾸 그렇게 욕하면 너의 가문은 영원히 머머리는 것이야. 영원히 머머리면 모두 다 와서 축축하게 딱지처럼 어디서 악플러도 부들부들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며칠 후. 아, 존나 지금 강재랑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저? 강재가 빼빼를 선물을 준 거야. 그러니까 초콜릿 선물을 줬어요. 저한테 수제 초콜릿 선물을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나는 그러면은, 아, 빼빼로데이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빼빼를 받았으니까, 빼빼로데이 본 거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초콜릿 선물을 줬어요. 야, 그래서 내가, 그럼 난 빼빼로데이 이거 줄게. 그랬더니, 아, 이게 뽀빼로랑 같아, 미친놈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절, 내가 이랬거든요? 지갑을 선물해줬어, 이 새끼가. 그래서 내가, 씨발, 지금 해보자는 거야. 이게 나 뭐, 뭐 사줘야 되지, 이거? 아, 안 되겠어. 뭐야, 이거 초음파 안경 세척기, 이거 내가 갖고 싶다, 야. 이거 사야겠다. 다리 안마기? 아, 다리 안마기 힘들다. 종아리 마사지 선물해줘야지. 아, 씨발! 아, 씨발, 해보자는 거지, 나? 아, 씨발! 선생님, 해먹이지, 뭐, 코인 목걸이! 미쳤어? 아, 다 들어와봐, 이러면서, 내 새끼가. 아, 오케이, 씨발, 해봐. 아, 후원을 결제해야겠다, 걔. 뒤졌다, 뭐.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들의 후원이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열받잖아요. 안 그래요? 거절하기 그러면 내던지. 헤드셋은 비싼 게 없잖아. 있네요, 70만원짜리. 헤드셋 선물했어요, 59만원짜리. 형, 릴리가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선물 보내면서 형이 받고 싶은 것도 같이 보내. 안 돼. 받고 싶은 거 그냥 안경 세척기란 말이에요. 저 안경 세척기란 말이에요. 저요? 아, 안경은 가끔 써요, 가끔. 눈이 안 좋을 때, 눈이 너무 피곤할 때 안경 가끔 써요. 제가 20년 살면서 얼마 전에 한번 맞췄는데 저 좀 어울릴 것 같다고요? 아, 일화를 말씀해드리자면 저 코시가 저뭐 안경 쓴 거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 그랬음. 또 보고 싶다고. 안 보여줬지. 어림도 없지. 씨발 새끼. 아, 진짜. 의자 찾고 있었다고요? 저 이제 말해주면 어떡해요, 씨발. 이미 선물 보냈는데. 헤드셋 최근에 바꿨다고요? 아, 나 씨발. 진지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개새끼들아. 나 5만원짜리 쓰고 있어. 의자 선물해줬어요, 60만원짜리. 그래서 저, 뭐야, 저 헤드셋 그냥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 갑자기 이렇게 100만원 썼는데 어떡해. 어떡하죠, 씨발. 저 이제 어떻게 살죠? 아, 나 씨발, 근데. 아! 아니, 저도 안 그래도 헤드셋이 필요하긴 했어요.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아니야, 닥쳐 헤드셋은 필요했었어. 예전에는 헤드셋이 필요했었어. 아, 자꾸 이러지 마, 얘들아. 나 진짜 자리에서 똥 싸는 게. 아, 제발요! 아, 강지가 안 받는데. 아, 제발 받아달라고 했어. 나 받을 때까지 속는다니까. 내가 나 사달았는데. 그리고 며칠 후. 알다시피 그 강지가 저한테 그 14K 순금 목걸이를 선물을 해줬어요. 어, 키티 목걸이인데 갑자기 막 문자가 오는 거야, 나보고. 이게 알고 보니까 미아 방지 목걸이라고 해가지고. 나보고 문자로 자녀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말씀해주시면 이 뒤에 새겨주겠다는 거야. 씨발. 그래서 제가 이혜은 010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씨발 지금 왔거든요? 이게 미아, 그 아동용이라서 줄도 엄청 짧아요. 줄도 엄청 짧고 이 뒤에 이혜은하고 지금 전화번호 새겨져 있어요, 지금. 씨발. 미아 방지용이라서. 이혜은 26세. 미아 방지 목걸이를 끼고 다니는 거임. 그 혹시라도 어떤 그 26살 그 듬직한 그 여자가 미아가 됐으면은 꼭 한번 손목을 확인해서 미아 방지 목걸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부탁드릴게요.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뭐 있어요? 요즘 세상 좋아졌어. 블루투스 이어폰만큼은 우리 때는 어? 몰래 노래 같은 거라도 듣고 막 이런 자율학습 때 핸드폰 쓰면 안 되니까 이어폰 쓰면 안 되니까 우린 이어폰 쓸 때 옷 속에다가 집에다가 소매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소매 손가락에다가 팔 이어가지고 그 손에다가 귀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들었었다고요. 저희 때는 에? 추억 돋네 진짜로. 감성이야. 이게 진짜 몰래 듣는 그 맛이 있는 거지. 어? 요즘은 선이 그냥 없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그냥 다 가리더라고. 아, 그 스릴이 없어요. 스릴이. 그 겨울에 필수로 했던 거 목도리랑 귀마개. 귀마개가 필요했어요. 이제 추웠다는 핑계로. 핸드폰 내야 되는데 안 쓰는. 아 그럼. 아 그럼. 안 쓰는 핸드폰 내요 그거. 그리고 며칠 후. 3,300원은 그대로고요. 3,000원이 바뀌었어요. 어디 한번 써보신? 어디 한번 써보신? 권유. 권유는 뭐지? 이거예요. 제가 강지 생일 축하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전 안 들리거든요. 저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알아서 들으세요. 저는 안 들리거든요. 이게 왜 나한테는 안 들리더라고 이게 항상 보니까. 아 듣고 싶다. 쓰이바. 아 듣고 싶다. 얘들아 씨발 X됐다. 빨리 모여봐. 얘는 잘못했다. 씨발. 우리 강지 너무 귀엽다. 얘들아 강지 생일 3일 남았어. 얘는 잘못했어. 때리지 마. 씨발. 강지 생일이다. 얘들아 진정해. 다들 생일날 프로포즈 어떻게 할지 일단 생각부터 해보자. 일단 꽃을 사서 케이크랑 촛불을 해가지고 그 화려하게 해가지고 우스칸 데 불러가지고 강지 인형들이랑 피규어 같은 것들을 아, 다 세운 다음에 촛불 위에다가 케이크도 해놓고서 케이크도 맛있는 걸로. 아니 씨발 뭐 별거 있어? 머리채 잡고 사랑한다고 해! 프로포즈 해서 미안한다고 막 싹싹 피는 건 어떨까? 씨발 그렇게 했다간 강지가 날 죽일 거라고. 안 돼 이 병신 새끼야! 약해지는 소리 하지 마. 씨발 정신 나갔어? 걱정하지 마. 그런 강지도 존나 귀여워. 강지가 얼마나 귀엽냐면 강지가 애교하는 거 봤어? 그 영상 봤어? 대박이야. 꼭 한번 봐봐. 얼마나 귀여운데 그런 강지가 막 만든다면 나 100번 접어도 더 맞을 거야. 어 존나 섹시해. 옷도 잘 입어. 미쳐서 그녀는 여신이야. 씨발 대박 이런. 미안해. 강지야 미안해. 때리지 마. 잘못했어. 제발. 강지야 생일 축하해. 오늘 생일 기념 너한테 씨발 고백을 할 거야.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우리 귀여운 강지 너무 최고다. 강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알고 있어? 우리 강지 진짜 옷도 잘 입고 나는 엄청 챙겨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말 항상 사랑하고 우리 강지 덕에 힘내고 있다고. 안녕 강지야. 오늘 드디어 너의 생일이네. 내가 방송에서도 말하고 이제 너한테도 말하고 했지만 진짜로 나한테는 넌 정말 은인이야. 내가 진짜 항상 고맙고 말하고 싶어도 모자라는데 맨날 말하기에는 너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좀 오버라더라 할까봐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난 항상 너한테 좀 고마워하고 있어. 많이 진심으로. 내가 무슨 일 있어도 강지 너 하나만큼은 진짜 네 옆에 있을 거라고 다짐했거든. 진심으로 진짜 고마워. 너가 바쁘고 힘든 일 있어도 시간이 필요하다 해도 너가 어딜 가도 내가 있을 거야. 아무튼 항상 우리 함께하자. 나한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많은 걸 느끼게 해줘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고마워. 우리 이쁜 강지 진짜 생일 축하하고 너무 많이 사랑해. 배고프라 들어오시네. 아니 사랑해는 생일 축하해. 오늘이 너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강지야. 안녕.